자,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은요, 윤모와 현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호수공원을 돌 때 X분 동안 이동한 거리, Y미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일단 호수 한 바퀴 둘레 길이가 몇 킬로미터래요? 6km라고 정해져 있고요. 윤모가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돈 후 처음 출발 지점에서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현우가 비로소 도착을 하는지 그죠?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단 윤모와 현우는 호수공원을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돈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죠? 일단 지금 보면은 그래프 상으로 딱 봐도 윤모하고 현우가 둘 다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기는 한데요. 그래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? 윤모가 더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. 반대로 상대적으로 현우는 조금 느린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일단 윤모가 출발 지점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뒤따라서 현우도 도착할 거 아니야. 도대체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현우가 도착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그러면은요, 윤모는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, 그리고 현우는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를 여러분들이 구하면, 그 시간을 구하면은,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죠? 그러려면은요, 지금 보니까 윤모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두 친구 모두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 아니야?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비례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비례식의 모양은 y는 ax라는 정비례식을 갖게 되겠고요. 뭐 당연히 a는 0이다 아니다. a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? 그러면은 윤모에 해당하는 식이 무엇인지, 그다음에 현우에 해당하는 식이 무엇인지를 각각 구하고 먼저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자, 일단 둘 다 정비례, y는 ax라는 식을 갖게 될 텐데요. 윤모는 보니까 일단 0, 0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2,400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? 그렇지. 그러면 얘가 정비례인데 2,400을 지난대요. 그러면 x자리에다 2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400을 집어넣으면은 요 상수 a값을 구함으로 인해서 윤모에 해당하는 정비례 식을 우리가 또 구해볼 수가 있겠지요. 그죠? 자, y에다 400 집어넣고요. x에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 아니겠나? 그러면 a가 얼마 나온다? 20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아, 그러면은 요 윤모의 직선은 y는 200x라는 식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오케이?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같은 방법으로 현우의 식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현우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인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몇 콤마 몇이 눈에 띄죠? 3,300이 눈에 띕니다. 그죠? 아, 그러면 이 현우도 마찬가지로 이 정비례 식을 갖고 있는데 현우는 몇 콤마면 3,300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. 그죠? 자, 그럼 각각 여기 X하고 Y에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Y에다가 300 집어넣고요. X에다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가 되지 않겠니? 그러면 A는 10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고, 그러면 우리가 현우의 식은 얼마가 된다? 현우의 직선의 식은 Y는 100x다 라는 것을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되니? 그죠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윤모하고 현우의 각각의 정비례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적절히 대입을 해가지고 윤모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, 그리고 현우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각각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볼게요. 자, 일단 한 바퀴잖아요. 호수 한 바퀴 둘레 길이가 몇 킬로미터래요? 6km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. 요 그래프 상에서 요 세로축이 바로 거리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. 그때 그 단위를 뭘로 썼어? 미터를 쓰지 않았니? 그쵸? 근데 우리가 호수의 둘레 길이가 6km라고 주어졌잖아.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단위를 맞춰야지요. 이거를 그냥 6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6km라고 그냥 쓰면 안 되고 미터 단위로 바꿔서 써야 되지 않을까? 그죠? 그럼 6km는 미터 단위로 고치면, 그렇지, 6000m라고 바꿔가지고 우리가 시계에다가 반영을 해야 돼요. 야,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.
무슨 말 얘기니? 그죠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윤모도 6000m를 달렸고 현우도 6000m를 달렸는데 그때 각각의 시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자, 윤모 볼게요. 자, 윤모는 Y 6000m라는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. 어떻게? 200 곱하기 시간 X. 그죠? 그러면 윤모의 시간에 해당하는 X값은 얼마야? 30이 아니까 X는 30이니까 그렇지. 윤모는 요 6000m라는 한 바퀴를 도는데 30분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요거는 30시간이 아니라 분이지. 왜? 그래프상에서 분단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. 그죠? 아, 어쨌든 윤모는 30분이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. 현우도 같은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? 현우도 마찬가지로 6000m라는 거리를 달리고 싶어요. 근데 얘는 100 곱하기 시간이잖아. 그죠? 그러면 얘는 몇 분이 걸린다는 거야? 100 곱하기 x가 6000이 되려면 x값은 6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결국 현우는 6000m라는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분이 걸렸다? 60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됐니? 그죠? 좋습니다. 자,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였어요? 일단 윤모가 훨씬 빨리 도착하겠죠? 그죠? 그 윤모가 딱 출발 지점에서 도대체 몇 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? 그 말인 즉슨 60분에서 30분을 빼주면은 결국 윤모는 현우를 3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오케이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네요.